종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촬영을 마치고 나서 마이크를 그 버스 정류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찾긴 했는데 뭐라 하나 연결하는 집게가 빠져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 사납게 손으로 잡고 하는데 어제까지 해서 소송 요건에 중요한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 요건 다 끝나고 이제 소재기 허가가 집행 부정지 원칙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가 가능한 그 요건과 효과 효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가 끝나면 결론을 내야죠. 판결. 그럼 판결의 종류와 그 효력. 이렇게 하면 드디어 취소소송이 마무리가 되죠. 취소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그 밖에 소송은 뭐 금방 끝나니까. 자, 일단 취소소송과 가구제인데, 가구제 하면 그 민사집행법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는 행정소송의 특이한 제도로서 집행정지 제도가 있거든요. 역시 집행정지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건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그랬죠. 하여튼 우리는 법학에서는 반사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은 다 부정되는 거고, 판례도 마찬가지죠. 행정처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접적, 구체적이고, 그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적 계약하고 똑같죠. 자, 집행정지 요건은 적극적 요건 네 가지에다가 소극적 요건 두 가지에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실내부 원칙의 이런 요건에 관해서는 설명을 했죠. 적극적 요건은 요건을 충족해야 집행정지가 가능한 거고,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지 않아야 가능한 거죠. 자, 거부처분의 경우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왜냐면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지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고 그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므로 이건 이제 기속력에 관한 거거든요. 거부처분의 효력 정지는 거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불합격 결정을 받아서 대학 입학 시험에 성적은 되는데 잘못된 사정 제도로 인해서 내가 불합격된 거예요. 나보다 오히려 성적이 낮은 애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합격 결정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합격 내지는 입학 거부 처분이죠. 자, 이 거부가 효력 정지되면 거부가 없어 없는 상태, 그죠? 즉 내가 불합격 결정이 없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합격자 지위를 얻냐면 그건 아니죠. 그 효력 정지는 말 그대로 그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상쇄시키는 거지 적극적인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건 가처분이라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게 가처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임시로나마 그 합격자 지위를 얻어서 수강 신청도 하고 학점도 따면서 재판을 진행하려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 불합격 결정이 없는 상태, 그렇다고 합격자 신분을 얻지도 못한 상태. 이걸 얻는 건 아무 보탬이 되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거부 처분의 경우는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면 실익이 있는 건 뭐냐? 가처분이죠. 근데 판례는 가처분까지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학설은 그 가처분을 인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게 1067페이지 있죠. 맨 밑에 보면 항고소송에는 가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항고소송에만 그래요. 당사자 소송에는 가처분이 적용된다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결국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법적 근거가 바뀌었는데,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게, 1054하고 연결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거부처분의 경우는 판례에 따르면
집행정지도 안 되고 가처분도 안 되고 그럼 임시적 구제는 활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분명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판례 이론이 타당한지는 좀 고민해 볼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도 뭐 거부처분 해결 다 안 된다는 거 다 똑같고 다음 페이지 가면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이게 바로 그 가처분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무관하게 가처분만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는 본안소송을 제기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인데 이 판단 기준이 나오죠.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이 가능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재 곤란한 경우에 유형 무형에서는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판단 기준이라는 게 다음 페이지 또 나오는데 망할 정도 있죠. 그게 안 나오나? 안 나오네. 그러면 저 도표로 간략하게 해놓은 모양인데 망할 정도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죠. 그걸 보면은 망한다는 걸 법률용어로 망한다 이렇게 쓸 리가 없죠. 자,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예산으로 인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자 망할 정도가 나고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받게 될 경우 이런 것들이 이런 감각으로 좀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아요.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정 사례인데 5천만 원의 시설비 엄청나게 크죠?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 이런 경우가 생계까지 위협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해야 될것 같은데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출제 빈도가 지금 높지를 않아서 망정이지,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초지석이 있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될 거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출제 빈도가 높다면 다 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타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2002년도에 행정고시 50점짜리 사례 문제로 오래전에 출제된 건데 진주교도소 이송 조치인데 안양교도소 이 서울 사람이에요. 변호인도 서울 변호사 소속이고 그럼 변호인 적용권 가족 적용권 여기에 그 장애를 초래할 게 명백하죠. 그래서 이건 금전으로 그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이런 게 납득 가능한 게 많고 그다음 지방의 의원 징계 제명하는 사건인데 이것도 명예가 돈으로 회복이 안 되죠. 그 뭐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 계속 꼬리표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네 번째 요건 긴급한 필요인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행위처분을 무효하게 일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행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하는 사건인데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없다고 했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논리적으로나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가볍게 봐두는 정도로 그 이하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봐두는 정도로 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는 판례 규제랑 안 나왔는데 세 번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는 세트 개념이에요. 어느 하나 인정되면 다른 거 인정되는 거로. 왜냐하면 회복이 가능하면 긴급한 구제 필요가 없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그대로 두면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설은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도 그 사실관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면 될 거고 소극적 요건은 없어야 하는 요건이죠. 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니까 이거 소극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초래하는 거 이것도 뭐 거의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죠. 그 다음 의미 주장 소명 책임은 입증 책임에 가는 건데 이건 행정청이죠. 왜냐면 그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 이러면 집행정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는 피고 행정청에게 유리한 요건이죠. 본안에서 이의 유무인데 원칙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건 임시적이고 급한 경우에 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권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질 가능성이 명백하다 이러면 이건 기각 판결이 명확하다 이러면 굳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는 게 요건에 포함된다는 거고, 그래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 이러면 적극적 요건인데 명백하지 않을 것 이러니까 소극적 요건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도 기준 입장의 제약이니까 넘어갑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인데, 그 집행정지나 절차속행정지가 그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작죠. 근데 처분의 유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건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최후수단성, 이게 보충성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인데, 형성력은 일단 일방적인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의 유력이 일방적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지 결정에 위배된 후속행위들은 무효다라는 건 뒤에 가면 판결의 유력에 그 형성력, 기속력 위반이 무효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속력에 관한 건데, 기속력은 원래 장래유죠. 그래서 집행정지 유력 또한 당의 결정을 주문해 표시된 시기까지 종속하다가 그 시기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하는 거다. 그 시적 범위 제목 옆에다가 장래유라고 간단하게 써놓으면 되는데, 장래유거든요. 소급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1심 판결 시까지 정지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런 과징금 부과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게 이자도 안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초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기한의 도과로 과상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면 그럼 이거 집행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정지시켰는데 이자를 물게 되면, 이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정지 결정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된다고 할 건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일정한 납부 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법원이 소명 자료를 검토한 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면 제3자 행정청이나 제3자에 의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현을 위한 조치, 강제 집행 이런 거, 이게 행해져서는 안 되고 따라서 부수적 결과로 이자, 가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기속력이 장래유라는 건 좀 표현이 그러네. 제목에 시간적 이력이 장래유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주문에 정한 시기고 별도로 정하면, 그 다음에 효력 시한인데 그 똑같은 내용 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줄 보면 우측에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해 당의 정지 결정의 효력을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했던 정지 기간 이미 일부가 진행됐던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럼 결국은 이게 집행 정지 해봐야 별 영향과 없다는 좀 이따 보충 자료 사례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 정지 결정을 한 경우, 일단 판결 선고 시까지는 정지가 돼 있죠. 진행되지 않다가 선고된 때 다시 진행하고, 이는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 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 정지 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법리는 심판위원회가 심판법에 따른 집행 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상적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충자료 보면은 그 직접 생산, 뭐라? 이거 직접 생산이야? 1063. 보충자료 11페이지에 그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조금 있다가 직접 생산, 중소기업 그 지원 위한 거기 더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영업정지 한 달 했다면 일단 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업정지 다 했다 그러면
그 소로 재개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며칠 걸리잖아요. 변호사도 알아보고 뭐 변호사가 또 이 사건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주일 걸렸다 예를 들어. 그럼 일주일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하면 판사가 또 뭐 기계도 아니고 자동 판매기처럼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한 2주 걸렸다. 그러면 3주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시킨다. 그러면 일단 한 주 남고 정지가 돼요. 그러고 나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 그럼 항소했다라면 항소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하는데 결정 나는데 또 1, 2주 걸리면 결국 2심에 가면 어때요? 대부분 영업정지 한 달이 다 지나버려요. 그러면 뭐 집행정지하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두 사례에 나오는데 여기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 나오잖아요. 선행처분에 서정한 30일의 은행정지 및 6개월 유가보증금 지급정지 기간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진행 정지됐다가 심판에 의해서도 집행정지가 있죠. 이 사건 재결소정부의 원고에게 송달되면 종기계 도래해서 그때부터 다시 일부가 또 진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예통지서가 고지되면 다시 정지됐다가 판결 선고시면 또 진행되고 이러다 보면 2심 가면 웬만한 게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과연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가?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무를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건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정지 기간은 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이거를 다시 정할 수도 있다는 이런 거는 최신 판례인데 최초로 판시된 거라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064의 4번 판례죠.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이렇게 발생한 이후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후속 변경 처분서에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는 대신 처음 행정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 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똑같아요. 결정으로 정지된 거랑 똑같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선고되면 또다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초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후속 변경 처분하는 거 이거는 위법한 이중처분. 이중처분 이 효과는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봤듯이 영업정지 기간이 한 달이 지났는데 영업정지를 다시 또 한 달을 또 부과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개념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중에 이제 효력정지죠. 납부 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아까 봤지만 가상금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종국적인 보람 판결이 났어요. 이때 어떻게 되는가 문제죠. 그래서 일단 본안에서 최종적으로 적법한 걸 확정되면 이제 실효가 되죠. 장래회의 또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죠. 이 경우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결국 집행정지를 안 거치고 기각 판결이 확정되나 집행정지 결정을 거쳤지만 결론은 기각 판결이 똑같은데 이게 그 집행정지를 안 거친 것보다 더 유리해진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평등원칙 위반이 되잖아요. 그 관련된 논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제목 갖고 되는데 보증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보증금이 일단 임시적으로 계속 지급됐죠. 근데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어때요? 보조금 반환해야죠. 최종적으로 그 적법이란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걸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와 또 반대로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계약인데요.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을 취할 조치인데 이와 같은 경우도 그 최신 판례이자 최초로 판시된 거라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는 본문을 음미해야 되는데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장래유라는 거고. 그러나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걸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에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건 좀 전에 위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죠. 그 밑에가 이제 밑에 줄에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이것도 최종적으로 승소한 거잖아요. 그 집행정지 안 고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승소한 거랑 달라지면 또 형평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처리된 불리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요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평소에서. 이 결과 제거까지 원상회복의 기속력에 이 결과 제거까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냐라는 이 논점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나중에 기속력에 다시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그 대한민국 상위 금경위가 엄청난 비리와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겨레 21에 이거 시리즈로 몇 번이나 막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직접 생산이라는 거는 중소기업이 그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이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는 대신 중소기업 본인이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자에게 위탁 생산하는 거 중간 수수료만 받아 처먹는 거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사건인데 이게. 자, 이 법률에 따른 1차 직접 생산하기 취소 처분에 대해 중소기업자인 대한민국 상위 금경위가 제기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제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그러나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하기 전부 일부가 다 만료가 됐어요. 좀 전에 봤지만 얼마 지나면 다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집행정지 기간 중에 새로 받은 직접 생산하기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관할행정청은 직접 생산하기 취소 대상을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모든 제품에서 그 취소 처분 당시가 아니라 1차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 기준 시기가 바뀌는 거예요.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관계 보면 이해가 쉬운데 보충자료 12페이지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 선행처분 소송의 경과하는데 용역을 적죠. 이게 용역사업을 하는데 일단 그 선행처분 취소처분이 내려졌죠.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쭉 가다 보면은 그 항소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기각 판결이 확정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권 취소하고 새로 부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 보면은 그 피고가 2014년 7월 24일 원고에 대해서 그 직접 생산하긴 이걸 받아야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취소했죠. 1차 취소. 그 다음에 직접 생산을 안 하고 하청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위반행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심판위원회에서 정지됐고,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그래가지고 2차 직접 생산하긴, 이 집행정지 기간 중에 이제 그 새로 받은 2차 직접 생산하기를 취소한다는 그 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이었죠. 그 쟁점은 1차 직접 생산하기 이건 다 지났는데 2차 직접 생산하기 이걸 갖다 최종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변경할 수가 있냐 그게 쟁점이 됐던 거죠. 이게 그래서 대법원 판결 보면은 행정청은 1차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직접 생산하는 치수 대상을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모든 제품에서, 이거 좀 전에 봤던 논점이죠. 그 기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왜냐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면서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직접 생산하기를 받은 중소기업자에게만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병정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악용돼서 유명무실해서 우려가 있죠. 같은 취지의 이제 헌재결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 관할 행정청이 직접 생산하는 취소 대상을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하기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중소기업자는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기초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계속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아무런 불이익을, 패소 판결을 받아도 불이익을 안 받게 되죠. 그건 제재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경우고, 그럼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은 처분 상대방은 취소 처분을 집행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처분 상대방이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2차 직접 생산하기 이 물량이 몇십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건데, 그 금액도 나왔었는데. 이상하네. 내가 뭐 착각을 했네. 분명히 금액도 나왔는데, 2차 직접 생산이 혹시 비즈니스인 것 같네. 하여튼 뭐 전달하고자 하는 건 일단 전달이 됐고 이해가 됐겠죠. 그 형평의 문제가 논점이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인데, 이거는 집행정지가 긴급한 필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 났는데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건 본안 판단하고 집행정지는 다르다라는 것만 알면 제목 그대로고, 그 다음에도 긴급한 필요죠. 일단 상소를 했는데 본안의 소송 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 긴급하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소송 기록이 있는 원심 법원이 해야 빨리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 상소심 법원에는 서류가 송달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죠. 그럼 집행정지의 제도적 취지상 안 맞죠. 근데 또 같은 애가 두 번 심리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 후에 본안의 소송 기록이 상소심 법원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원심 법원이 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사건의 관할 법원은 상소심 법원이죠. 이 같은 애가 두 번 이거 심리해봐야 결론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런 거는 뭐 출제는 안 됐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우지 않아도 결론을 끌어낼 수 있고, 가처분이 행정소송에 인정이 안 된다. 항고소송에. 당사자 소송에는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 심리에 관한 건 내용이 별로 없죠. 이 심리는 법률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시 되지도 않고, 가끔 출제되는 건 몇 가지 논점밖에 없어요. 자, 이게 심판하고 다른 점은, 심판은 부당이다 그래도 인용재결이 가능하니까 타당이냐 부당이냐까지도 적법이라고 해도 적법 중에 타당인지 부당인지 심리를 해야 돼요. 근데 소송은 타당이든 부당이든 적법이기만 하면 다 기각 판결이라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위법 적법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 주장에 관해 원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거, 이거는 그 소송 요건 공통이라 하죠.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 유탈의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건 최신 판례 얘기는 하지만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거 계속 중복되는 거네. 그 절차 준수 여부는 절차 하자가 있냐 없냐, 즉 위법 적법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심리화가 원칙인데 변론주의가 원칙이거든요.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건 최신판례이기 때문에 봐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사자에게 변론을 제기하여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게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 요런 때가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우자라도 한 번만 보면은 해석이 가능하죠. 법원의 성명권 이런 용어는 여러 번 봤죠.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건의하는 행위는 변론주의 위배고 성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직권증거조사주의가 이 법률의 행정소송권 26조의 특별규정이 있죠. 근데 이 대법원 판례는 그 직권심리에 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자료가 나타나 있다는 걸 한자로 현출이라는 말로 옛날엔 현출이라는 말 썼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 순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 있다면 두 가지 표현을 다 익혀놔야 돼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요 정도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이지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일권 기록의 현출이라고 나타나 있는 거 여기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또 그것도 제한을 또 가해.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요.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왜 그러냐면 능력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는 1심, 2심에도 행정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 판사가 있는 거예요. 전문 법관이. 그러니까 걔는 행정사건만 계속하니까 그 행정사건에 관한 관련 법률을 꽤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 증거조사, 직권 탐지를 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 행정법원이 1심 서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이게 축적이 안 돼요. 독일 같은 경우 대법원에도 행정법원이 대법원의 급으로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없는데 이 서면으로 제출된 거 이거 읽기도 바쁜데 거기에 주장하지도 않은 것까지 직권 그 증거조사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대안은 장기적인 대안은 뭐냐면 행정법원을 전국에 설치하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도 그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게 장기적인 해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전문성이나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법관 숫자도 모자르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주장 입증 책임, 이거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현출을 동그라미 삼으면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두변론이 원칙인데 구두로 주장하지 않아도 그 제출한 그 서면에 기록상 나타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반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거죠. 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증명 책임의 분배 기준은 그 법률 요건에 따라 분류한다는 거죠.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러니까 각자에게 유리한 요건 각자가 입증하라고 분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증명 책임의 분배인데 이거 49부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죠. 행정소송,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는 거지 이게 공정력 때문에 일방적으로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피고가 이기는 거죠. 위법은 원고가 이기는 거고.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른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이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취소 필요성, 그 취소 처분의 취소 필요성은 취소 처분이 적법이라는 거니까 행정청이 입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법에 관한 건 피고, 위법에 관한 건 원고.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사례 보면 권리관계는 권리 요건 충족됐다는 게 원고한테 유리한 거죠. 그 권리 성립 요건 충족하면 원고 승소니까, 권리 장애 반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든가 이런 거는 피고한테 유리한 거고, 소송 요건에 관한 거는 요건이 충족되면 원고에게 유리하죠.
충족이 안 됐다는 거 피고에게 유리하고, 그 다음 위법 적법인데, 위법은 원고, 뭐 적법은 피고. 뭐, 이렇게 없어요. 집행정지 적극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좀 전에 봤잖아요. 이건 집행정지가 되니까 원고에게 유리하고,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집행정지가 안 되니까 피고한테 유리한 거죠. 되게 쉽죠. 자, 이렇게 드디어 심리까지 소재기효과와 심리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취소소송의 판결, 이런 데 취소소송이 끝나고, 그 밖에 소송은 검토할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